더 봐. 수업회와 청소권체 정보를 맞대보겠습니다. 가볍게 맞대는 수사업소. 베테랑입니다. 수많은 전적을 가져오고요. 두 번째 맞다는 칩니다. 상대를 바로 알아보겠지. 경기를 살짝 돌았네요. 신쿠투바로 던진 수업회. 미치기 전진 행보를 했는데 후임하지 않습니다. 멋진
대회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멋진 선수. 이런 시작 신중한 모습을 줬습니다. 숨차, 벌써 숨찼다. 옛날 같지 않네. 미치니. 서로의 공방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이때는 머리를 붙이게. 십살이 밀리지 않습니다. 홍서혜. 긴장감이 흐릅니다. 힘과 기술, 경험까지 모든 것을 두고두고 갖추고 있는 두사람.
2시간씩 분이 지나서 라운드는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넘게 아직 살아있네. 경기는 서서히 중반을 향해 서 탄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 요소가 크게 저지하고요. 조금 더 살짝 중앙에 서 있는 점수 멋지죠. 이번 경기 어떤 선수가 승리의 불감을 세우면서 퇴장할 수 있을지. 그렇게 두는데요. 방향이 살짝 뒤쪽에 있는데 좋게 나갑니다. 멋진수 기세에 가다가 꺼나요. 멋진수 불감 한번 흔들어 줍니다. 멋진수 한다. 견딜 수 있을지 홍석희. 외곽 쪽에 있습니다. 지금 집 외곽을 흔들어 주는데요. 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홍석희. 많은 경험에 치는 만큼 방향을 바꿔주므로써 중앙에 왔습니다. 홍석희. 현재는 3라운드. 이 뒤로 라운드가 넘어간다면 이제 대박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측 싸움에서 경기 입장 전부터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다. 그래, 간다 간다. 쫓아가지 마. 전진하는 모습에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해. 양측 쪽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허이 관객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걸어나갑니다. 멋진 수업 우리 부친 멋지게 걸어보냐. 멋진 수업 서두르지 않고 정말 많은 경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조율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테랑 사업자들의 경기고요. 외곽을 흔들어 대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멋진 소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점수 멋진 소고요.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홍석희입니다. 양측 싸움수의 경기 운영은 다릅니다. 어떤 싸움수가 이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화 멋진 소 고생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